자. 선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선생님, 박근혜 산악회를 설립해서 15년간 241명의 야구 꿈나무들에게 찬학금을 후원해 왔습니다. 또한 꾸준히 혈시가도 소아암 환자 등을 위해서 지원하면서 많은 스포츠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수상하신 박찬호 선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나눔 리더상, 나눔 리더라는 말이 굉장히 좀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은 이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또 그 일에 대한 임무라고 생각, 임무를 주시는 그런 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눔이라는 그 말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는데요. 제가 야구 선수로서 해외에 나가서 활동한 지 17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많은 경험들을 하고 그 경험 속에서 느끼고 또 많은 것들을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는 고국에서 한결같이 그 보내주는 팬들과 또 국민들과 그분들로 하여금 보내주는 응원과 기도 또 한결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것 또한 저에게는 소중한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항상 그 감사하고 항상 저에게 특히 어려울 때 더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길이 특히 고국에 어려울 때 희망이 되었고 힘이 되었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소중하고 특별하고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선수로서가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이 사회에 어떠한 환원을 하고 또한 좋은 그런 멘토가 될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해보고 또 공부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사람을 키운다. 굉장히 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열려있는 마음이 이 실천하는 그런 행동 속에서 얻어지는 결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더 나눔으로써 더 발전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그런 희망의 길이 열리도록 소망해 봅니다. 항상 오늘 이렇게 특별한 상을, 의미 있는 상을 제게 주셔서 보건복지사회부와 그리고 KBS 예, 감사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호 선수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고 말씀은 어쩜 이렇게 잘 학원 다니세요? 느꼈습니다. 한국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오늘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상 받으시러? 잠잘 갔습니다. 그 우리 선배님 뵈니까 어떠십니까? 굉장히 저 같은 영광스럽습니다. 진작에 제가 뵙고 싶고 뵈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특히 힘들 때 소중한 그런 조언도 듣고 싶고 또 선배님을 뵙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 시작하는 길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경험했던 그런 일들을 저 후배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영광스럽고 앞에 뒤에서 잠깐 뵀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그라운드가 아니면 축구자 자리에서 보니까 제가 참 감사드리고요. 야구인 박찬호 선수가 아닌 사람 박찬호가 더 멋있게 보이는 그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수 박찬호 선수 금메달 따 주셨어요? 예. 박찬호 선수가 안 계신데 금메달 따더라고요. 제가 없어서 땄습니다. 자랑스럽죠?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특히 스포츠가 이런 그런 결실들이 이 국가를 위안길 된다는 것은 이 선수로서 운동선수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움을 겪게 만듭니다. 박찬호 선수께서 후원한 우리 후배들 중에 한 명이 대한민국 4번 타자 김태균 선수입니다. 김태균 선수도 앞으로 더 훌륭한 선수가 돼서 박찬호 선배님의 그 의지를 받들어서 후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 같아요. 박찬호 선수가 얼마나 큰 공부가 됐는지 참 느끼게 되는 행복입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축하하니까 제가 한 마디만 더. 네. 제가 외국에 나와서 좀 아는 그런 외국에 미국에서는 제가 다문화 인이거든요. 이제 아까 그 다문화 단체 그 제가 이름을 한번 눈방울 네. 정말 축하한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문화인들이 내 나라와 내 문화를 사랑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네.